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자주 하게 됩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 가운데서도 자식과 관련해서는 27차례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국회 속기록으로 나타난 사실이 27번 거짓말입니다. 오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실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보좌관에게 해당 부대 장교의 번호를 전달하고 수차례 걸쳐서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점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일관해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고 또 나도 보좌관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 모든 주장들이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27번 정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추 장관, 그동안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와 관련해서 발언한 대부분의 것은 거짓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이번에 추미애 장관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도 모든 사건을 은폐하는 그런 일종의 작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니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거짓 사이의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 날 국회 예결위를 출석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추 장관은 보좌관이 뭘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과 17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발뺌을 하기도 했고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리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공개한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은 아들의 두 차례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병가가 끝나기 직전마다 추미애 장관 자신이 보좌관에게 연락해서 아들 휴가 연장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카톡 메시지로 착하게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그 연락처로 통화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끊임없이 위증을 한 거죠. 뭐이 추미애 장관만 거짓을 일상화한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씨도 변호인 통해서 그동안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직 사병을 허위 제보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독촉하는 전화를 한 것은 또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건을 완전히 덮기 위해 가지고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종용했다.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같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사과를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사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그런 입장 표명입니다. 야당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뻔뻔해야 이 정부에서 조직을 맡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침 조간을 펼치게 되면 조국 장관이 발신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이 절대 없는 것이죠. 거짓과 중간 지역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진실이든지 아니면 위선이든지, 진실과 위선 사이에 적당한 회색 지역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내 자신에게 혹은 우리 편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장관도 그렇게 하고 여건의 586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따위는 없다.
진실 따위는 없다. 거짓도 사실이 될 수 있고 위선도 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약속, 제발도 약속을 하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구조 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100번이 아니고 뭐 추미애 장관이 1000번 정도 거짓말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신임은 변함이 없겠죠.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을 위해서 큰 역할을 수행하니까.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그 큰 일을 누구누구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도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 저 양반들은 사실 따위는 없구나. 이론 따위는 없구나. 진실 따위는 없구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거짓이건 공작인 간에 사실화 시킬 수 있구나. 진실화 시킬 수 있구나. 기정사실화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마 제 같은 입장에서 그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요청을 받으면 딱 잡아떼기보다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일상화 시키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사설의 제목이 27번 거짓말 추미애. 앞으로 100번을 더 거짓말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팩트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거나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고 국정인을 비난한다 그렇게 방송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사실 위에 자기 삶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진실 위에 그 삶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성실 위에 그 삶이 구축이 되잖아. 우리가 앞으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사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대일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댓글도 남기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통해서 공병호TV를 응원했던 것처럼 GONG공TV도 구독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